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팬티스 맨티스 짝짓기 기념 산란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로 바닥재를 보충해 줄 건데요. 지금 사육장을 보면 뭔가 조금 부족해요. 지금 보통 자연에서는 이제 바닥이나 돌이 굉장히 많아서 친구들이 자유자재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땅을 팔고 숨어 가지고 자리를 잡고 산란을 하거나 뭐 탈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겸사겸사 바닥재를 보충해 주면서 집을 막았을 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집을 구축을 하는지, 어떻게 방공호를 만드는지, 제가 준비해온 이 산호사와 인공물들을 많이 넣어 주려고 합니다. 사실 수족관에서 3,000원에 사왔죠.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식사하다가 이게 중국집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바지락 두 개 신선한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다가 부탁드려서 바지락 두 개 얻어갑니다. 으이구 진상. 아유. 그래도 먹여야지. 한번 이 바지락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거 한번 먹어보자.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가 펀치력이 세봤죠? 얼마나 세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한 방만 쳐도 바지락 부스러집니다. 멘티스야 이거 먹어요. 옳지. 응. 아, 야, 내가 맞은 것 같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남자가. 자, 보세요. 자, 빵 치는데 한 방이면 깨져요. 오, 깨졌나? 와, 내 머리가 아파. 내 딱밤 때린 것 같아. 조금 깨진 게 보이는데 사실 한 방 때려도 거의 깨집니다. 그리고 벌써 벌어졌네요. 이거는 제가 땅에 떨어뜨려서 아까 멀쩡했던 건데 깨져서 조금 아쉽지만 뭐 이거 나름대로 드세요. 아, 조개를 안 먹는다고? 이거 말도 안 돼. 와, 이거 실제로도 더듬이 색깔이 원래 저런 색깔이 아닌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 팬티스가 왠지 색깔이 실제로 보면 뿌옇거든요? 탈피가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보통 각각류들은 탈피 기간이 되면 먹이를 먹지 않는데 각인종. 자, 첫 번째로 인공물을 한번 넣읍시다. 나름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큰 틀을 잡아주는 거죠. 오, 이것만 넣어도 느낌이 사네. 자, 넣겠습니다. 아마 놀랄 거예요. 처음에 넣으면은 이렇게 우선 뒤 좀 막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넣습니다. 두둥. 와우, 야, 한 봉지 넣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 빨리 땅콩 파자. 당황. 팬티스 당황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길쭉한 산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쁘게 넣을 생각은 사실 없어요. 그냥 마구마구 넣어주는 건데 친구들이 이거 가지고 집을 만들겠죠? 과연 팬티스는 집을 찾아낼 수 있을지. 와. 자, 그리고 여기 멘티스가 있는 곳에도 한번 뿌려줘 볼게요. 아마 처음에 좀 당황당황 하겠지만. 야, 적군 아니다. 우선 입구를 막아보자. 응, 집 막혔어. 어, 뭐야? 너 어떻게 그렇게 얼굴 빼꼼 내밀고 있어? 어, 거기 안 막혔니? 응, 기다려. 짜잔. 자, 여러분들 어떤가요? 이제서야 조금 분위기가 사네요. 아, 제가 그전에는 너무 바닥재를 안 깔아줬던 느낌이 드는데요. 자, 보시면은 멘티스 시리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연에서 땅굴 파기 선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파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팬티스는 오, 지금 저런 식으로 빼가지고 집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수컷인 멘티스는 제가 입구를 일부러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안에서 조개를 먹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조용합니다. 설마 생매장? 우선 제가 시기를 잘 맞춘 건지 못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팬티스 몸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탈피를 하거나 또는 산란하기 전에 색깔이 변하는 것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자료가 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걱정이네요. 자, 이렇게 두고 제가 다음날 아침에 왔을 때 이 환경이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비포 애프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퇴근.
자, 다음 날입니다. 지금 출근을 하니까 우선은 멘티스가 구멍을 쏙 하고 뚫어놨어요. 아마 여기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깊숙하게 들어있어서 잘 안 보이고요. 여길 보면은 뭐야? 어디 갔지 얘? 막아놨나? 제 생각인데 진짜 산란 아니면 진짜 탈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100% 어제 밥을 안 먹는 거 봐서는 조짐이 왠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비포 애프터로 보면은 제가 어제 두고 갔던데 조금 차이점이 확실히 생겼죠. 자, 한번 여기에 있는지 한번 유혹 좀 한번 해보. 오, 뭐야? 왜 뒤에 있었어? 야, 너 어떻게 여기 뒤에 구멍 또 뚫었냐? 멘티스야, 멘티스야. 지금 이거를 뻥 쳤는데 소리 들으셨어요? 지금 손에 전율 나왔어요. 와, 진짜 엄청 세다 이거. 와, 우선은 확실한 거는 멘티스 친구는 저기 구멍을 앞뒤로 뚫어가지고 적응을 잘 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펜티스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열어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더 지켜보고 나중에 경과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갑자기 뚫고 나오니 너? 근데 확실한 거는 멘티스랑 발색이 다릅니다. 이것저것 막 물어다가 옮기고 그러는데 이제 멘티스 시림프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서 살아가는 친구들 중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집을 잘 짓기로 유명하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약간 귀엽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이렇게 위에 있는 산호사는 가벼워서 이렇게 옮길 수는 있지만 바위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산호사 같은 경우에는 펀치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펀치력으로 부셔서 자기 집을 짓기도 하고 보수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저런 식으로 소리 들으셨어요? 귀여워. 펜티스야, 너 진짜 색이 많이 변하긴 했다. 혹시 이거 먹니? 너가 이거를 거부할 리가 없다. 응? 이걸 안 먹는다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그걸 들어간다고? 스스로 지옥의 문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도 애들이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 반응을 하고 굉장히 잘 집을 짓는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멘티스한테 좀 빨리 좀 먹고 빨리 좀 크라고 개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아마 조만간 튀어나와가지고 개를 잘 먹을 거예요. 순간 사냥하죠?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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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안돼. 아, 나왔다. 나왔다. 펜티스야, 야, 화났냐? 걔 여기 있어. 걔 여기 있다. 펜티스야, 걔 여기 있다. 오, 야, 뒤에 또 나왔어. 펜티스야, 걔 여기 있어. 아, 들어갔어. 아, 야, 마음처럼 안 된다. 저기 아래 있다. 빨리 먹어라. 왠지 튀어나올 것 같은데. 오, 뭐야? 오, 나왔다. 오. 진짜 이거는 타이슨이야, 타이슨. 이 친구는 아직 이름이 없는데 요즘에 끝. 지금 멘티스는 열심히 사냥해서 열심히 먹고 있고 우리 펜티스는 아직까지 먹이는 먹지는 않지만 열심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산호사를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집을 지을지 궁금했었는데 앞다리로 오물쭈물하게 그냥 귀엽게 이곳저곳 날리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펜티스야, 좋은 소식 좀 전해다오.